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그 용천리와 양평의 시내리 약간 경계 쪽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정면에 보시는 이 하얀색 약간 지중해풍의 유럽 스타일의 그런 주택, 신축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은 본 주택까지 올라오는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 경사가 좀 있어요. 예, 왕경사지로 좀 올라오시면 되고,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절에 지금 또 뭐 공사 중이어서 좀 어수선한데, 예, 왕경사지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, 예,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2차선 도로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. 가깝고, 옥천 면소재지 굉장히 가깝고요. 딱 실거주 하시기 아마 좋으실 거예요. 예, 위치나 뭐 이런 부분에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거주 하시기 좋을 것 같고, 그렇다고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. 실거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, 예, 그런 컨디션의 주택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본 주택, 예,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, 예,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본 매물 지금 메인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지금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제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,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깔끔하게, 예, 시공 상태 굉장히 깔끔하죠?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주차장 차량 2대 주차 가능하시고, 좌측에, 예, 보시면 석축과 화단으로도 이렇게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다 꾸며 놓으셨어요. 화단으로 다 꾸며 놓으셨고, 정화조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, 다음에 이제 우측, 주택 현관문 기준으로 우측 부분은 여기 이제 짜투리 공간인데, 여기도 지금 잡석으로 다 포장을 해 놓으신 상태고요. 주택 주변으로 화단을 또 꾸밀 수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 놨다라는 거. 네. 그리고 주택의 우측 부분 경계 다 벽돌로 담 다 쌓아 놨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예. 네. 벽돌로 담 펜스 작업 다 해 놓으셨고, 대용량 가스 충전, 충전식 가스통도, 예, 네, 설치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뒷면 한번 쭉 보셨고요. 바로 주차장 쪽으로 가셔가지고 메인 마당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잔디는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. 예, 안착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. 좌측에도 여기 화단과 더불어서 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지금 되게 세심하게 좀 시공을 해주신 것 같고, 테이블 하나, 파라솔하고 테이블을 갖다 놓으시면 됐고, 여기도 보시면, 이렇게. 예. 그리고 요, 이제 아래쪽, 뭐, 지금, 펜스 작업은 안 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조망권을 조금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안 하신 것 같고요. 필요하시면 펜스 작업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, 예,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메인마당, 이렇게 막 넓지는 않지만, 예, 아담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주차장이나 뭐 이런 화단 부분을 조금 구석구석 이렇게 요소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메인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메인 마당도 이렇게 보시면 라인 따라 다 이렇게 화단 꾸밀 수 있도록, 네, 다 되어 있고, 여기 야외 스톱가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. 집 주변에 역시나 여기도 화단 꾸밀 수 있게끔, 뭐 이렇게 식물이나 꽃, 뭐 나무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, 예, 더할 나위 없는, 예, 그렇죠?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꽃 많이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인마당 쭉 둘러보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주택의 이제 전체적인 전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징크 지붕 이렇게, 예, 구성이 되어 있고, 2층에 테라스도 좀 보이고, 예, 굉장히 좀 외관상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관상, 근데 내부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시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. 네, 외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현관문 계단도 보시면 다 자연석으로, 그리고 현무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눈에 좀 띄고요. 데크가 일단은 이런 계단이나 이런 부분은 방부목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또, 예,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현관 들어가시면 우측에 그레이톤으로 신발장 전면 다 이렇게 이제 여유로운 공간 있고요. 좌측에 창도 이렇게 빼놓으셔가지고 누가 오면 바로 방문하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바닥 대리석 타일 전면, 중문 보시면 강화유리 3단 슬라이딩 도어입니다. 이렇게
예, 굉장히 좀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들어가시면 바로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. 좌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1층에 방이고요. 이쪽에 붙박이장도 이렇게 예, 다 되어 있고 지금 창틀 같은 경우 보면 다 압축도어로 되어 있고 창틀도 다 자작나무로 예, 되어 있습니다. 시공이 그래서 고급 조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메인 조명도 좀 디자인 조명으로 해 놓으셨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 이렇게 보셨고 방 나오셔가지고 좌측 이제 계단이 창고 여기 뭐 전기 통신 시설 매립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. 우측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바로 우측이 또 1층 공용 욕실이에요. 여기 보시면 공용 욕실 타일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예, 지금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죠. 화장실 공간은 굉장히 좀 넓게 빠져 있습니다. 샤워 부스랑 해서 넓게 빠져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1층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, 거실과 주방 공간인데 네,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거는 이제 화이트 톤이죠. 네, 화이트 톤과 요거 약간 이 에메랄드 빛인가요? 요 톤이 조금 눈에 띄고요. 그 다음에 자작나무 요 3요소가 조금 주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전면에 거실 전면에 조망권 보시면 뭐 굉장히 좋습니다. 앞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. 탁 트인 조망권, 저희 야산까지 다 볼 수 있는 조망권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측에도 예 마운틴 뷰, 예 창호 같은 경우도 다 시스템 압축도어로 돼 있고요. 바닥은 보시면 다 타일 마감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다 타일 마감 깔끔하게 돼 있고 주방 있지 이제 거실 쪽에서 보는 주방인데 주방 가구들이 이제 요게 요걸 색상을 제가 지금 뭐 하여튼 에메랄드 약간 뭐 그런 톤인데. 굉장히 하얀색과 잘 조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뭐라 그러죠? 북유럽시 예, 뭐 하여튼 그렇군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표현을 잘 좀 어색한데 그리고 주방도 보면 기역자로 저기 아일랜드 식탁 돼 있고 그리고 다 상부장은 없어요. 이쪽에 상부장은 없고 하단에 보면 수납공간 굉장히 많고요. 상구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 이쪽에도 냉장고 자리와 뭐 밥통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다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필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네, 다용도실인데 여기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네,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세탁실까지 이쪽에 세탁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구성이 굉장히 좋네요.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시공 상태라든가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. 예. 딱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여기 주방 한편에 이런 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, 딱 주방이 주부님들이 딱 원하시는 딱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1층 다 보셨고요. 1층은 이제 방이 하나예요. 방 하나, 욕실 하나.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,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제 오픈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주방 또 한켠에는 자 보일러실, 세탁실 겸 다용도실 예, 이런 공간 다 구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이런 간접등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은은하니 굉장히 좀 예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요 에메랄드빛, 요 가구, 색상, 그리고 자작나무 예, 요 세 가지의 톤이 좀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2층 올라가는 계단 역시 지금 다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창도 크게 빼져 놓으셨네요. 세로창 다 자작나무 창틀로 되어 있고 자 올라가시면 중문 여기다가 또 슬라이딩도 하나 더 해놓으셨어요. 이렇게 예, 하나 더 해놓으셨고 아무래도 2층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난방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되실 것 같고요. 자 올라오셔가지고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. 우측이 이렇게 예, 강화 유리 문으로 자 LG 하우시스 브랜드로 또 시공을 하셨고 압축도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바닥 보시면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철제 펜스 그 다음에 조망권이 여기가 굉장히 좋네요. 여기 테라스에서 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고 저기 강도 보여요. 살짝 강도 보입니다. 예, 강조망도 살짝 나오는 신기하네요. 굉장히 좀 넓은 그런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빠져 있고요. 네, 그리고
자, 뒤돌면 이제 2층에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게끔 서브 주방 시설이 이렇게 또 갖춰져 있습니다. 인덕션도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. 아, 이게 또 크게 큰 장점이겠네요, 그죠? 예. 네, 그리고 우측에 욕실, 2층에 욕실인데 1층과는 약간 다른 타일로 느낌을 좀 다르게 주셨고 크기는 비슷합니다.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모던한 스타일로 이렇게 컨셉으로 돼 있는 욕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좌측이 이제 또 넓은 거실이에요. 2층에 일부러 방을 안 빼시고요. 넓은 거실을 빼셨는데 여기 뭐 가벽 치시면 방 하나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. 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1층에 방이 하나, 2층에 하나인데요. 요 2층에 거실 부분 방으로 빼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. 지붕 예, 경사로 되어 있는 요렇게 예, 요 디자인 조명 예,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요쪽에 2층에서 바라보는 네, 요 야산 조망이 또 굉장히 좋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정면에서 보는 요 조망권이 예, 진짜 좋긴 좋네요. 아, 좋습니다. 조망권 굉장히 좋고 여기서 보면은 저기 지금 우사드 축사가 좀 보입니다.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진짜 제가 오늘 지금 날씨가 좀 흐리고 바람이 좀 부는데도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. 냄새는 안 났어요. 정말 예, 현장 와보셔서 답사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. 이렇게 앞에 또 집들도 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육안상 보인다라는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자, 이쪽에서도 강이 살짝 보입니다. 예, 정말 2층에서의 조망권은 예,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한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. 시공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아담한 2층에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굉장히 아담합니다. 딱 침대 하나 넣으면 딱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은 이제 방이 하나예요.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미니 주방 시설, 넓은 거실,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제 또 테라스까지 이렇게 예,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딱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매 용천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 예, 소개시켜드렸고요. 당연히 신축이라서 뭐 마감이나 시공 상태가 좋아야 되긴 하는데 예,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신축이라고 뭐 다 좋은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. 근데 이런 구성 요소까지 다 좀 신경을 쓰셨다라는 건 이 집을 지으신 분, 건축주분의 어떤 좀 성향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꽃을 굉장히 좀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 화단이나 이런 걸 꾸며놓으신 거 보면 네, 그리고 내부 마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면 꼼꼼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방이 두 개긴 하지만 2층의 거실 부분 가변성을 좀 두고 방까지 이제 만드시면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일단 외부보다는 내부가 정말 예쁩니다. 자재들 하나하나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조망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옥천 면수대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리고 산하사계곡 가깝고요.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은 네, 그런 입지의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씨가 또 갑자기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비가 조금 내릴 것 같긴 합니다. 예, 네, 빨리 이제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